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지쳐요. 아침부터 아우. 자, 그래도 이어갑니다. 11m 한것 같아요. 그죠? 11m 하우스. 이제는 거지가 좀덜 덮여도 많이 안 타죠? 야는 좀탄것 같다. 야는 좀 탔죠. 처음 딱 찍을 때는, 아, 이게, 좀 흐릿해. 양해를 해주세요. 1m 반, 1m 반. 색깔 나고, 크는 거 있고, 내리는 게 어딨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디딘디딘. 일단은, 달리네요. 자, 보시면, 탱기가 앞에 공간이 많이 남고 뒤에도 많이 남아. 이게 11m에 맞게 제작된 탱기가 아닌 거예요. 자, 꺼지기가 나가고 탱기를 예, 꺼지기가 나가야지 여기는 공간이 좀더 열리겠죠. 이런 공간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비용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야. 굳이 이거를 크게 했다고 해서 부직포까지 다안 바꿨다는 거지. 원래 부직포 되게 비싸잖아요. 자,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맞네. 저 뒤에도 있네. 지금 달린 열매는 4월달 다 나옵니다. 소위 말해 지금 다 두블리지, 두블리. 햇빛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3월 말까지 달리는 애들은 다 나올 거예요. 이제는 25일? 30일? 25, 30일? 이 정도 보면 안 되겠나? 이 숲기가? 숲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계속 달리는 걸 보고, 달려도 꽃은 계속 와야 됩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자, 꽃도 크게 들어오고 있고. 자, 더 계산할 게 있나? 개선점을. 꽃 들어오고, 생장점. 자, 지금부터는 뜨문뜨문 발근제를 한 번씩 주세요. 주는 게 현명해요. 그럼 되고. 어이구, 많이 왔네. 골물도 한 번씩 주시고. 이상합시다. 자, 또, 딴데 가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봅시다. 여기는 좁죠? 9m. 10m인가? 10m. 아니다. 9m 50인 것 같은데? 9m 50이야. 10m 안 돼. 1m 반. 1m 반. 내리는 거. 딸 거. 근데 덥다. 천장 열었나? 천장은 열렸는데. 엄청 은은하게 뜨겁네, 여기. 몇 도야? 와, 29도인데. 왜 은은하게 뜨겁죠? 뭐라 해야 되지? 사우나 들어왔는 느낌.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이러면, 이게, 이런 게 많이 생길 거야, 이런 게. 좀, 열매가 데친 느낌. 막, 이게 좋지 않아. 이 느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뜨거워. 많이 뜨거워. 하나, 둘, 하나, 둘. 항상 온도를 측정해봐요. 측정돼 보고, 들어와 있어 보고. 그죠? 하나, 둘. 아이고, 많이 달린다. 소복하게 달리네. 소복하게. 어때요? 그냥 보기에 잎이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인가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아. 자, 얘는, 음지는 그나마 좀더 낫네. 음지가 확실히 양지보다는 온도가 낮은 것 같아. 한 1, 2도. 여봐, 소복하게. 온도가 낮은 게더잘 달린데도요? 그죠?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러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쪽을 열어야 되겠지. 이게 안 연다. 연아? 이쪽을 열어야 돼요. 그죠? 확실히 다르잖아.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이 같은 것 같아요? 달라. 이게 낫잖아. 그죠? 이거 더 달리잖아. 그냥 봐도 이건 아, 오늘 말이 안 되네요. 진짜 힘든 것 같다. 더 잘 달리죠? 이 느낌. 야는 더 빨리고. 그러면, 온도를 좀 다르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새농가 왔는데, 멋이 잘 안 되네요. 자, 참고하세요. 온도 여하에 따라 열매가 수정이 되는 거, 그리고 열매 품질, 이게 조금 다르다. 이해가 됩니까? 이상 합시다. 더워서 못하겠다.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어본데요. 그냥. 10m. 새철근이죠. 지금 행건가? 행건 아닌데. 제가 시설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보기만 봐서, 기회가 되면 시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아무쪼록. 1m 안 되는데, 80인 것 같은데. 하여튼 2m 잡자. 두 칸이고. 하나 둘 셋. 항상 제가 꽃 보라 그랬죠. 꽃이 있어요 없어요? 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수의 양은. 근데 꽃이란 측면을 봤을 때 안 맞지. 신천은 좀 나은데. 자, 여기까지도 긁었죠. 이게 봐야 돼요. 항상 잎을 보세요. 잎을. 꽃, 신초, 잎. 일단 물은 안 맞아. 물부터 맞춰야 돼요. 물부터 다시 맞추시고. 좀 더 더. 지금 제가 뭘 보냐면 끓긴 걸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앞전에 종차 많았었거든요. 종차가 좀 줄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얘는 왜 이래. 아이고 얘가 힘이 없네요. 자,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해요. 띠딘띠딘. 뭐 딱히 뭐 그게 아니잖아요. 물 맞추세요. 물 맞추고. 뭐 신천 너무 작잖아. 그럼 밝은 데 줘야 되고. 물을 맞추기 시작하면 다시 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고민을 해보세요. 자, 됐죠? 제가 솔직히 오늘은 힘이 너무 없어. 자, 이상입니다. 보세요. 물에 대해서, 신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